그래서 여기는 코아타운에 있는 그 식당인데요. 여러 가게 같이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도 음식도 있고 중국 음식도 있는데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제코포인트라고 코를 투어하는 데서 코아타운에서 그 펜타이 체안항으로 가는 예, 그 큰 길가에 옆에 있는 곳입니다. 예. 한국분을 만났어요. 맛있다고 맛집이라고 와서 이것도 맛집이 될 수 있나 해서 예, 소개하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이제 내부예요. 저는 여기 자주 점심을 먹는데 한국분을 만났어요. 여기도 맛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와 의아심이 들어서 그 맛이 어떠셨는지 진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랑카이 오셔서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진짜 이거 랑카이 와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담을 수 있고. 예. 가격도 저렴하고. 아, 그쵸, 그쵸. 아. 여자분 어떠셨어요? 저도 맛있었고, 지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맛있었고, 지금 풀리는 느낌. 아, 그래 여기서 와서 먹을만 하다. 네. 예. 예. 저는 괜찮,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예, 맛있다고 하네요. 저는 맛있어 오는데, 쿠아타운 오시는 숨은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아는 여기 와서 한번 코아타운 오시면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반찬을 넣고 네, 이렇게 국수를 만들어줘요. 네. 가격은 5-6링겟 우리나라 한 1500원 정도 하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건 꼬티엄입니다. 네, 꼬티엄. 네. 마지막으로요 잘 만드세요. 중국 음식도 있고 네, 다양한 중국 음식도 있습니다. 뭐 약간 간식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중국 남방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끝에 저기는 이제 음료수 많은 데고요. 대략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예.